2020년 5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홍콩 스스로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중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발표를 내놓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 보도 보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해온 일국양제가 막을 내렸다는 반발이 홍콩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훈 특파원, 오늘 전인대에서 이런 내용이 전격 발표가 된 거죠? 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55분 동안 국정보고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대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要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港人治港、澳人治澳、高度自治的方针，建立健全、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执行机制，落实特区政府的宪制责任。 네,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면 홍콩을 반환할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 체제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 정부는 이 홍콩 사회의 불안과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일국양제를 더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홍콩을 안정시켜야 일국양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네, 홍콩에선 반발을 거셀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콩 야당인 민주당이 일국양제가 끝났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제히 가두 시위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무장경찰이 홍콩 시내 곳곳에 배치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홍콩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문 사태 발발 일인 다음 달 4일 빅토리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닷새 뒤인 9일에는 홍콩 송환법 사태 1일 1년째가 되는 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홍콩 시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도 급락했습니다. 네, 미국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슈 관련 중국 책임론에 대한 이슈 흐리기도 하면서 결심했던 홍콩 다스리기까지 일거양득의 수를 한꺼번에 두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꺼낸 카드라면 앞으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홍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겁니다. 반체제 반국가 사안은 중앙정부에서 체포하여 본토로도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홍콩의 법률을 홍콩의회도 제정할 수 있으나 중국 정부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도 법률 제정이 가능하므로 본토에서 홍콩에 대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의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독재헌법과 같은 겁니다. 이제 홍콩의 앞날이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독재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전초전이니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느낌입니다. 미국이 제재의 일환으로 홍콩의 금융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여했던 면세 혜택을 줄이면서 제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홍콩에서는 6.4 천안문 사태 기념에서 6월 4일날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일치단결하여 결의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신호탄이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IT 제품 공급 차단이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에 이미 상장한 바이두 기업은 회장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시장으로 가기로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과 같은 중국 기업 징동이 함께 동참하여 미국 증권시장에서 탈출하여 다른 시장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콩 증권시장이나 상하이 증권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외에 회계부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회사인 iQIYI와 중국 최대 사교육 업체 허웨이라이, 중국 최대 중고차 거래 사이트 유신, 개인간 금융거래 플랫폼 허신다이 등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도 다른 증권시장으로 옮겨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갈등은 이념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의 실익을 챙기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